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우리 시장에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뭐 뉴욕 증시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제는 또 그렇게 오르더니 오늘은 또 여지없이 상승한 걸 다 반납하는 양상이 나타났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 올라가면 하루 내려가는 네. 쉽게 얘기해서 그 매수세가 연속성이 없는 상태로 그렇습니다.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게 이제 내일 있을 FOMC 의사록 발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차트를 보시면서 네.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상황 좀 볼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이제 다우존스가 보면은 하락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정확하게 네. 이제 여기 이 부분 그 갭 상승했던 부분을 이제 반납하고서 다시 지금 여기에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간 모습 거의 지금 이 라인에 지금 맞춰가지고 지금 최대한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고 다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네.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다우존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도 역시 비슷한 나스닥은 여기에서 이제 이 121 이평선을 도저히 돌파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계속 네.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S&P 500도 지금 현재 나스닥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네. 실제로 일단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파생에서 나오는 요 여기에서 나오는 선물 옵션의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10년물 국채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10년. 네. 예,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10년물 국채가 여기서 금리. 네. 제 화면으로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10년물하고 2년물이 나오는데 여기 2년물 국채하고 10년물이 있거든요. 요거를 잠깐 보시면 2년물 국채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오히려 조금 약간 화면 보고 이야기하실까요? 예, 잠깐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 가지고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는데 네네. 아 잠시만요. 마이크로를 일단 봐야 되겠네요. 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요 지수가 이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네네네. 일반적인 것들이. 말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레이얼 브레이나드 의장이 얘기를 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그 크게 주요해 가지고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10년물 국채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네. 2.6%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년물 국채 올라간 거에 비해서 10년물 국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네. 스프레드를 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그 추이는 크다는 거죠. 지금 여기 블룸버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의 스프레드 추이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네. 여기에서 봤을 때도 생각보다는 이만큼의 그 격차가 좀 줄어들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못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겁을 먹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급격하게 올라왔고 일단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것은 다시 일단은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나 뭐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우선 네. 첫 번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데 일단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얘기를 했을 때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지금 현재 그 석탄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들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추가 제재.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원자재라든가 이런 그 자금의 그 흐름에 대한 이런 제재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 다른 국가들도 같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결국은 더 긴축에 대한 압박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제 로버트 덴트 이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후년 그 2024년까지는 현재 누적돼 있는 그 볼륨 누적 리스크는 앞으로 35%에서 40%까지 올라갈 네. 수 있다. 지금 상당히 높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긴축 거기에 붙은 그 긴축 즉 QT가 그만큼 강하게 들어올 것이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오늘 그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제 연준이 앞으로는 더 크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즉 빅 하이크를 앞으로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경고성 멘트가 계속 나옴에 따라 가지고 매파적인 움직임은 더 두드러지니까 이에 따라서 FOMC가 내일 의사록이 공개가 됐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앞으로 이제 연착륙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일 추가로 또 좀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락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경고가 나온 상태에서 네네. 그 의사록이 나오면 아 그러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게 예상이 되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물량 소화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다른 것보다도 FOMC의 충격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는 네, 집중 시켜봐야 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이것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지 추가 무턱대고 선제적으로 추가 금리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계속 매수세만 들어오는 상황이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고채 같은 경우도 한은은 역시 좀 그 매입세가 약해지고 나니까는 다시금 그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네네.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그래도 그 사이에서 틈새로 노릴 수 있는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볼 수 있는 항공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운주 같은 이런 그 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실 것을 주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